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전국 2만 5천 가구 및 만 3세 이상 가구원 5만 9,97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과 동일한 99.5%로 거의 대부분 가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지난 2012년 82.3%를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해 72.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보유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94.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1개월 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한 비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늘어난 91.5%입니다.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약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과 비교해 50대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인터넷 이용률 상승도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해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2008년 48.9%에서 지난해 98.7%로 49.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0대도 같은 기간 19%포인트 높아진 88.8%입니다. 연령별 이용도는 10대에서 30대 99.9%, 40대 99.7%, 50대 98.7%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로 여성 89.1%보다 높았습니다. 남녀간 격차는 2008년 10.1%포인트에서 지난해 4.8%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인터넷 이용 시간은 주 평균 16시간 30분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 이용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95.3%였습니다. 한편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보 수집, 게임 영화 등 여가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